지난 10년 동안 다수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 변신을 보여주며 한계 없는 연기 스펙트럼을 입증해온 배우 주원. 나보다 더 좋은 아들 만나야 돼. 제일 애착이 가는 작품. 저는 어렵긴 한데 굿닥터요. 굿닥터. 성호, 제 수술해야 합니다. 지금 빨리 해야 합니다. 아이들은 강합니다. 의사가 잘 고치면 아이들은 금방 일어납니다. 그때 시온이의 기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좀 애를 많이 썼고, 또 그렇게 몇 달을 살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휘었었어요. 그때 그 캐릭터를 위해서 했던 내 부분들이 아직도 내가 갖고 있게 되는, 뭐 그렇게까지 됐어요. 그래서 정말 도전이었고, 그리고 하지만 너무나 욕심나는 캐릭터.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, 우리나라 시온이는 좀 더 좀 극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미국에서의 굿닥터의 시온이는 조금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담아낸 것 같고,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연기를 더 잘했다. 제가 오리지널이니까 잘했죠.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바보처럼 보이기 싫습니다. 조금은 서툴지만 풋풋함이 돋보였던 굿 닥터 속 멜로 연기에 이어서 그대만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그대에게 매 작품마다 애틋하고 섬세한 감정선을 완벽히 그려내고자 했던 멜로 장인 주원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? 내 사랑입니다.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런 연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과하게? 뭐 과하게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많이 빠져드는 것 같고, 어쨌든 나의 파트너 분께 몰입을 많이 하고, 그래서 실제로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, 또 내가 좀 더 사랑받으려고 노력하고, 뭐 그런 모습이 있어요.